니체 아시나요? 니체?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. 니체 책 중에. 여기서 선악은 뭐냐면 남들이 선이라고 그러는 거, 남들이 악이라고 그러는 걸 넘어야 된다. 남들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그러는 걸 넘어야지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어요. 잘 봐요. 내가 이걸 하니 너무 좋은 거 있지. 내 입장에선 내가 좋아하는 거. 내가 이거 하니 너무 싫은 게 있죠. 그거랑 사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겹치거나 저항될 때 있지.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꼬맹이 때부터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어머니가 원하는 거, 사회가 원하는 거, 선생님이 원하는 거, 이건 선이야 악이야를 받아들였잖아.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내가 욕 안 먹고, 악이라고 하는 건 나 처벌받잖아. 이렇게 됐잖아요. 니체한테 초인이라는 개념이 별게 아니라 남이 선이라는 거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. 남이 악이라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야. 그걸 넘어가야지 어른이 됐고, 그 어른을 그냥 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어려운 게 아니라 선악을 넘자라는 얘기.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좀 편해요. 굿과 배드. 그러니까 굿과 배드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.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. 선과 악은요, 굿과 배드를 사회에서 인정하는 건지 사회에서 싫어하는 건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. 불교도 그걸 지향하거든요.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해능 스님은 뭐냐면 어떤 제자한테 가르칠 때 이랬어.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 때 네 맨 얼굴은 뭐냐? 네 본래 얼굴은 뭐냐? 남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. 여기 이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여기서 이제 대소변의 욕구가 있어서 누우면 안 되지. 왜냐하면 어미가 사회에 폐가 안 끼치는 인간으로 키우려고 화장실에서만 애를 응아를 누게 했어. 근데 데리고 갔어. 이렇게 길가를 갔는데 애가 교육이 너무 잘 된 거야. 근데 대변도 아니야. 소변 정도야. 그 어미가 갑자기 애가 이제 방광 터지려고 그러죠. 막 식은땀 나고. 그래서 이제 어미가 그럴 수 있지. 갑자기 그때는 야, 저기 가서 누차. 근데 아이가 그럴 수 있다고. 안 돼, 엄마. 화장실이어야 돼. 잘 키운 거예요? 여러분 방 있죠? 여러분 집. 가장 좋은 곳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?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. 거기서 하는 거랑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됐지. 이렇게 분리돼서 바깥에서 남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배우가 된 거예요, 배우가.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? 그 사람들이잖아, 다.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쪽으로 움직이고. 그게 노예잖아요, 그게. 심각한 거예요, 그게.